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위키트리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여성 보디빌더신데 게다가 네. 채식 보디빌더세요. 네. 도혜강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완전 채식을 하면서 보디빌딩을 하는 여성 트레이너입니다. 현재 이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회 준비에 앞서서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 저희가 앞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여성 보디빌더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요즘엔 네, 또 네. 많아지긴 했지만 그런데다 채식 네. 보디빌더세요. 네.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언제부터 채식을 하셨어요? 한 채식을 한 지는 한 1년 8개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010년도에 그 구제역 파문 때문에 네, 네. 그 뭐 살 처분 이때 어떤 충격 때문에 채식을 하게 돼서 그전에는 저도 육류를 많이 즐겼는데 채식을 하면서 트레이너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원님들이라든지 많은 주변인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힘을 내지 무슨 채소만 먹어서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계속 그렇게 걱정 어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운동을 하니까 고기를 먹어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데 네. 꼭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든지 또는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야 뭐 근육이 유지가 된다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채소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어떤 단백질 이런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식물성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동물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만으로도 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디빌딩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좀 걱정도 하지만 많이 비웃기도 했죠. 채소만 먹어서 무슨 보디빌딩을 하느냐. 그러게요. 그 잘 네. 상상이 안 되는 게 왜 저희가 그거를 프로틴이라고 하나요? 네, 그 네, 단백질 맞아요. 보조제라고 네. 하잖아요. 보통 네. 막 그런 거를 넣고 막 닭가슴살에 네. 프로틴에 막 넣고 네, 갈아서 네, 드시는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유지가 되시던가요? 예, 저도 그때는 많이 먹지는 않았고요.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선배들이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식사 대용은 아니고요. 그냥 별미 정도로만 먹었어요. 별로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비린내가 나고 간이 없으니까 맛이 없고 뻑뻑하고 그래서 닭가슴살을 많이 추천을 해도 육류를 먹었을 때는 그렇게 육류를 즐겼을 때도 그렇게 닭가슴살을 먹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경우는 시중에 뭐 유청 단백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프로틴이 나오거든요. 뭐 물에 타먹는다든지 우유에 타먹는다든지. 근데 저는 그런 걸 타먹으면 속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전에도. 그래서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이 황색 가루가 원료가 뭔지 네. 뭐 어디서 어떻게 추출돼서 왔는지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뭐 억지로 그렇게 먹어서 몸을 유지해야 되는지 계속 속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안 먹게 됐어요. 처음부터 별로 그렇게 먹진 않았기 때문에 채소를 완전 채식으로 바뀌면서 몸이 달라진 거는 오히려 지구력이 더 늘어요. 러닝머신 이제 트레이드밀에서 걸을 때 전에 육식을 즐겼을 때는 금방 숨이 차요. 이렇게 금방 숨이 차고 심장에 압박감이 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걸 보고 아 채소를 먹으니까 어떤 심혈관 이쪽도 굉장히 좋아지고 오히려 심장이 튼튼해지니까 지구력도 더 늘고 그래서 채소를 더 많이 즐기고 믿게 됐죠. 채소만으로도 충분히 근력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되게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되게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네, 되게 예쁘신데 좀 만져봐도 되나요? 네. 못 입었는데. 되게 예쁘신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좀 힘이 뭐 더 들거나 하진 네.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왜 사람들 선입견이라는 게 아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돼 막 이러고 네, 주변에서는 또 막 프로틴 섞어서 드시는 트레이너분들도 많으실 아직까지 거고 아직까지 계속 그래요. 네. 아 그런데도 그걸 이기고 딱 그 채식 트레이너로서 내가 이제 채식 보디빌더로 네.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네. 왜냐면 그냥 채소가 좋아요. 채소를 먹으면 건강해져요. 뭐 근육이 절대 소실되지 않아요. 유지가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그런 몸소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1년 전에 채식
만 하면서 보디빌딩을 준비할 때는 실험정신이었어요. 어느 정도 어떤 믿음도 있었지만 내 자신에게 어떤 신념도 있었지만 과연 정말 될까라는 사실 의심이 아닌 어떤 실험정신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근육이라는 것은 꼭 동물성 단백질이 합성이 돼서 커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보강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근육에 손실이 오고 그 섬유조직에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쉬면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점점 더 커지고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첫 시즌을 맞이해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간만 익히고 어떤 무대인지 그냥 이렇게 시험삼아 나갔는데 첫 시합에서 정말 운 좋게 제가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신을 했죠. 아 그래 완전 채식만으로도 어떤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서 운동하는 분들 못지않게 훌륭한 근육을 만들 수 있고 더 유리한 조건에서 다이어트가 가능하고요. 또 더 좋은 것은 근질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뭐 데피니션이라고 하거든요. 데피니션이 뭐냐면 근육은 이제 크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갈라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채식을 하게 되면 포화지방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몸에. 그래서 이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잘 안 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어떤 선명도가 굉장히 잘 살아나서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네, 벌크보다는 약간 그 조화. 탄탄하고 어떤 그 근육의 아름다운 조화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셨지 않나 싶어요. 네. 그 얘가 제가 잠깐 봤더니 블로그에도 되게 네, 네. 잔잔한 근육들이라고 네, 네, 네. 하나요? 그렇죠. 그게 네. 되게 잘 잡히신 것처럼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지금 물론 보디빌더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트레이너로서도 활동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사람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PT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좀 채식을 권하시는 편인가요? 완전 채식으로 식단을 짜주죠. 아 정말 실례로 제가 전에는 채식을 하기 전에는 저도 닭가슴살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네네. 하니까 뭐 그냥 단백질도 단백질 파우더도 좀 추천도 해보고 뭐 남들이 하는 걸 이렇게 따라서 네. 뭐 고구마, 닭가슴살 뭐 계란, 흰자 뭐 이런 식으로 전엔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체지방이 잘 안 타요. 운동량에 비해서 안타깝게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채식으로 바꾸면서 어떤 채식 위주의 식단이 아닌 완전 채식의 식단을 제가 짜주거든요. 그러면 운동량을 그렇게 전처럼 많이 안 해도 체지방이 잘 탔어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이제 한 학생이 살이 많이 쪄서 아이들한테 좀 놀림도 받고 막 이렇게 좀 성적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학생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이제 개인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그냥 채소 위주로 밥을 먹고 현미 먹고 운동은 하루에 저랑 한 1시간 정도 해요. 딱 그 정도만 했는데 두 달 동안 17kg가 빠졌어요. 그게 체지방만. 그냥 뭐 몸 전체가 빠진 게 아니고 네. 근육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고 이런 전체 어떤 그 중량이 빠진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체내 지방이 한 17kg 정도 빠지고요. 근육량은 그 전보다 좀 더 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한 얼굴로 이제 계약을 맞이했어요. 원래 걔 꿈은 10kg만 딱 뺐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더 많이 이상적으로 빠지니까 본인도 이제 채소를 먹으면서 몸이 가벼워진다든지 또는 견과류를 챙겨 먹으면서 뇌가 많이 활성되잖아요.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학업에 더 열중을 많이 하게 된 케이스죠. 그리고 왜 그 말씀하셨던 친구 이제 학생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네. 한간에는 듣기로서도 네, 네, 네. 작년에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올해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네, 네. 작년에 운동을 할 때 그 트레이너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너 이제 내년에는 안 된다고 올해 25 제가 작년에 네. 25이었거든요. 25살까지는 네가 지금처럼 잘 빠지지만 26이 되면 또 하루가 다를 거라고 네, 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해보시니까 그런가요? 나이가 좀 상관이 있나요? 왜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냐면요. 제 생각에는 학생이니까 가능하고 어려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어떻게 보면 뭐 누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해로운 것이 일단 없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성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어쨌든 보면 모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술자리라든지 뭐 스트레스가 과중되면 또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나이로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보디빌딩을 할 수가 없죠. 네, 희망을 네. 개인적인 상담이었어요. 네. 희망을 빡 얻고 가는데요. 네. 네.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좀 요요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채식 식단을 좀 소개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또 오늘 되게 감사하게도 혹시 옆에 보이나요? 이게 제가. 네, 이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맛있는 빵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냄새가 되게 맛있게 나요. 네. 근데 보니까 네. 뭐 이게 다 제 몸에 좋은 것들만 이용해서 만드셨다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 다이어트의 적이면 빵부터 생각해요. 빵은 꼭 예, 다이어트의 적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시중에 파는 빵들은 거의 이제 밀가루 소맥분을 많이 쓰잖아요. 흰밀가루라든지 또 쇼트닝 뭐 버터, 네. 우유, 계란 이런 것들 뭐 보조하기 위해서 어떤 방부제도 좀 넣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살을 많이 찌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직접 이제 파이를 구워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쓰지 않고 통밀가루, 그다음에 호밀가루 또는 이제 그 안에는 뭐를 넣냐면 견과류 같은 경우는 피칸이라든지 해바라기씨를 넣고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크랜베리나 네.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거를 넣어서 당도를 조절해요. 저는 설탕을 넣지 않고 네. 제가 만든 이 파이는 이제 주로 네. 사용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 네. 이게 다 보시는 분들이 이게 네.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촘촘히 건과일인 것 같아요. 네. 박혀 있어요. 맛이 블랙베리.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먹어볼게요. 네. 안 궁금하시려나? 아 근데 보통 빵이랑 네 다르죠. 약간 좀 덜 달고 네 촉촉하고 근데 건과일이 있어가지고 그 네네. 단맛을 다 내주는 네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레시피는 블로그에 가면 볼 수 있나요? 네 제 블로그에 가면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저도 처음에는 빵 만드는 게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 뭐 많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꺼려졌었는데 제가 채식을 하면서 빵을 안 사 먹어요 밖에서. 너무 먹고 싶은데 결국은 뭐 우유, 계란,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구입을 하려면 인터넷상이라든지 어디 그 채식 모임 있는 분들에게 사야 되는데 직접 항상 저는 빵을 먹고 싶으니까 집에서 만들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그냥 지금 뭐 후딱후딱 해요. 맛있어요, 그리고. 아, 예, 맛있어요. 결정적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입에 맞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일단 백밀가루하고 설탕,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 빵은 살이 잘 안 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건조된 과일로 당도가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버터 대신 우유나 버터 대신 이제 두유를 넣어서 그 향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코코아 가루를 좀 더 넣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그래서 지금 이 빵은 식이섬유와 단백질 이런 것들이 풍부한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맛있어요. 네. 그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네. 네 맞아요.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남성분들의 경우도 채식만으로 근육량을 유지를 할 수가 있냐고요. 아무래도 아, 네. 좀 채식으로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아, 예,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시합을 몇 번 나가서 계속 입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한테도 제가 적극 권장을 해요. 우유 말고 아, 뭐 다른 일체 합성제가 없는 무첨가 두유를 먹고 닭가슴살 대신 흡수가 더 좋고 몸에 더 이로운 두부를 좀 먹어라. 그러면 아 선생님은 여자니까 가능한 거고 남자는 뭐 벌크다. 일단 사이즈가 커야 된다. 채식 먹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 보면은 채식만 하는 보디빌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만약 한국에서는 마치 그 채식주의자들이 무슨 돌을 닦는 것처럼 어떤 수행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채식도 하나의 기호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선택을 하는 거지. 외국에는 비건 빌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분이 계세요. 전에 한번 방송을 타신 분인데 백기봉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보디빌더신데 다른 빌더들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닭가슴살 뭐 파우더에 이런 거를 많이 섭취를 하시다가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아져서 건강을 위해서 채식으로 전향하신 분인데 근육 사이즈는 크게 별 차이가 없다고 약간의 어떤 주는 건 있는데 대신 더 좋은 어떤 근선명도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쥐가 난다든지 뭐 이런 몸에 심장의 압박감이라는 이런 통증이 없고 그러면은 그래서, 하실 수 있겠네요 남성분들도.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이 쉽게 뛰어들지를 못하는 게 얘는 옆에서 막 우유 먹고 닭가슴살 먹고 파우더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키우는데 하루라도 내가 저걸 안 먹으면 쟤한테 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도전을 못해요. 근데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저는 그 프로틴이 되게 저도 한동안 먹었었는데 그게 네, 되게 네. 비이상하더라고요. 여기 네. 뒤에 나오시는 아, 예, 맞아요. 이분이에요. 저 굉장히 친한 동생인데 아, 또 깨알 센스를 발휘해 주셨네요. 네, 네. 아, 지금 이게 채식을 하면서 나한테 사진이에요. 아. 뭐 굉장히 몸 좋잖아요. 네. 네. 오, 좋으시네요. 네. 그냥 이 프로틴 갈아먹는 빌더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별 차이는 없지만 네. 차이점이라면 근육이 더 선명하고 네, 되게 혈관이 여기. 좀 많이 살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피하가 많이 얇다는 얘기거든요. 근육이 아무리 커도 피하 지방이 두꺼우면 선명하지가 않아요. 특히 복근 같은 경우는 이 두께가 얇아야지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방 함량이 많이 적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제가 저도 예전에 네.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 이런 헬스 동호회 같은 걸 하셔가지고 그 거기 이제 보디빌더 대회도 막 하고 그러셨어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가서 봤었는데 보니까 되게 선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매일 맞아요. 이렇게 갈아서 드셨거든요. 아, 봤어요. 제가 매일 봤는데 갈아서 막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선명하게 이거는 이제 나오네요. 제가 체성분 검사를 한 건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체지방량이 많잖아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없어요. 진짜 체지방이 되게 깨알이에요, 깨알. 네, 완전 점처럼 돼 있어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되게 점처럼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 이렇게 살짝은 보이는데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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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렇게 되게 점 같아요. 그래가지고 확대가 될까요? 네, 보이네요. 이렇게 검정색 표시가 세 개 있고 그 세 번째 약간 점처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있어요. 있는데 네, 있긴 한데. 네, 점처럼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신데요, 진짜.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없고 뭐 제가 보면은 왜소하잖아요. 왜소해서 근육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뼈하고 살만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뼈하고 근육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포화지방을 섭취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보디빌더들이 시즌 때랑 비시즌 때랑 체중이라든지 이 겉보기 비만도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때는 다이어트에 완전히 미쳐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딱 자기가 정해놓은 음식만 먹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가중된 상태에서 절제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사실 잠도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 스트레스를 언제 푸냐면 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폭식, 과식, 뭐 술, 담배 이런 걸 하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시즌 때 한 약 10kg 정도가 체지방이 늘어요. 많이 먹고 막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대회가 되면 다시 또 그걸 빼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식단이 똑같아요. 그냥 맨날 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즌 때와 비시즌 때 체중 차이는 1, 2kg 정도밖에. 그러니까 굉장히 뭐 힘을 들이지 않고 뭐 운동 적당히 좀 약간만 고강도로 더 올리고 그러면 크게 막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재밌게 운동해요. 이 저희를 위해서 네. 오늘 사실 식단을 짜오셨어요. 네. 마치 저를 위한 식단. 네, 네,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네.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물론 아침, 점심, 저녁 다 소개해드릴게요. 화내지 마시고. 가장 네네. 눈에 띄는 게 이 취침 전이었어요. 네네. 취침 전에 적포도주 한 잔이나 감식초 한 잔을 마시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하면 술은 안 된다고 절대 네네. 입에도 막 대지 말라고 막 이런 네네. 것만 보다가 저는 이게 가장 네, 눈에 떴어요. 술을 먹으라고 이렇게 고마운 다이어트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실제 먹어도 되나요? 네, 저는 매일 먹고 자요. 오, 그러니까 뭐 이만 한 잔에 가득 게 아니라 네. 소주 잔에 한 잔 정도. 네네. 그 와인 중에 이제 백포도주가 있고 적포도주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백포도주 같은 경우는 껍질을 까낸 거고, 네네. 적포도주는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효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포도 껍질에 있는 그 멜라토닌 성분은 우리에게 숙면을 유도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게 되면 근육이 이완이 되고 네. 이완된 상태는 좀 더 좋은 회복력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죠. 그래서 그냥 이런 알코올이 있는 뭐 소주나 맥주 이런 것이 네. 아니라 이게 발효된 그 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에 좋아요.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좋고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요. 그러면 감식초도 비슷한 역할을 하나요? 네, 감식초 같은 경우는 일단 체지방 분해하는 그 효소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탄수화물이 지방과 합성이 되지 않게 방해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감식초 한 잔을 드시고 자면 다음날 굉장히 개운한 몸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은 와인을 한 잔 먹고 잔다든지 어느 날은 좀 감식초를 한 잔 먹고 잔다든지 이렇게.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와인이나 어떤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와인 종류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뭐 시중에서 마트나 이런 데서 구매하는 좀 약간 저렴한 와인들도 상관이 없나요? 네, 저는 완전 저렴한 거 먹어요. 아 그래요? 약간 알려주세요. 얼마짜리 드세요? 저는 이제 네. 막 이렇게 뜨뜨름하고 쓴 거 잘 못 먹고요. 네. 콩코드 와인이라 그래서 좀 달콤한 거. 하루를 좀 달콤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콩코드 와인은 좀 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먹고 자요. 그러면 적포도주 한 잔에 감식초 한 잔 중에 이제 태그를 해서 저녁에 먹고 자면 되고, 술을 드시면 이게 심장이 뛰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감식초를 드시는데 감식초는 물과 식초가 7대 1 비율이 좋고요. 또 너무 시큼하기 때문에 꿀 정도, 꿀을 한 1티스푼 정도나 2티스푼 정도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제가 이 요새는 감식초 말고 혹시 은초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많죠, 먼초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상관없나요? 저도 시중에서 살 때 이렇게 다 봐요. 근데 보통 보면 액상과당 뭐 이런 게 좀 많이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데 첨가물이 최대한 없는 100% 감식초가 좋아요. 없는 걸로요? 네. 이왕이면 감식초가 더 많은 체지방 분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뭐 홍초라든지 무슨 먼초보다는 먼초보다는 그냥 감식초가 좋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은 아까 감식초를 이제 7대 1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포도주랑 비슷한 양으로 먹으면 되나요? 감식초 같은 경우는 한 잔 정도 이렇게. 요 한 잔 정도? 식초를 한 이 정도 채우고 꿀을 한 큰술 넣고 그다음에 물 이만큼 채워서 섞어가지고 드시면 돼요. 또 감식초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C의 역할은 뭐 어떤 우리 피부 조직을 콜라겐과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먹어주면 좋죠. 뭐 이상한 누구 껍데기 이런 거 먹지 말고 거기 그 껍데기 먹어서 지방이 더 많이 많아요. 네. 콜라겐이 아니라. 껍데기 약간 찔리네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것은 비타민C지 사실 외부에서 무슨 콜라겐이 많다 해서 동물 껍질을 먹여보면 사실 그 콜라겐 별로 없어요. 지방이 더 많아요. 족발 뭐 이런 거. 네, 없어요. 콜라겐 없어요. 덩어리라고 합리화시키면서 먹곤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람 피부도 콜라겐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합성하려면 비타민C가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거지 그 다른 것을 따와서 먹는 거는 사실 몸에서 그냥 배설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 이제 또 식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저희가 이제 뒤쪽에 식단이 준비가 됐는데요. 먼저 여기 보니까 아침에
과일이나 채소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먹네요. 네, 많이 먹어요. 이게 이제 제가 다 먹는 거예요. 네, 되게 많아요. 이게 보니까 콜라비 계란 크기만큼 네, 먹는 거죠? 콜라비가 되게 커요. 네. 한 이만, 이렇게 단호박 크기만 해요. 이거를 잘라서 한 그 정도 양이라는 거예요. 계란 정도. 그 다음에 자몽 2분의 1개. 네. 이 자몽은 굉장히 크죠, 자몽. 네, 덴마크 거기에 등장하는 그 친구네요. 맞아요. 자몽 2분의 1개, 사과 2분의 1개. 그 다음에 아마씨한 큰 수류라고 하는데 아마씨가 뭐죠? 아마씨는 깨보다 조금 더 커요. 네. 그 씨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 아마씨가 오메가3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다 해서 우리는 뭐 이상한 오일 많이 먹잖아요. 어유? 그런데 등푸른 생선에 있는 그 오메가3보다 아마씨에 있는 똑같은 그람수를 봤을 때 약 7배 정도 그 오메가3 함량이 더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까지 같이 먹게 돼요. 사실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등푸른 생선에서 오메가3를 섭취하려다 보면 그거보다 더 많은 지방, 고지방을 같이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살이 찌잖아요. 네네. 대신 아마씨 같은 경우는 뭐 포화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어주면 굉장히 좋죠. 혈관도 좋아지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시리얼 혼합. 네, 그러니까 그 막 이렇게 혼합된 시리얼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막 아몬드랑 견과류 막 이런 거 들어가 맞아요. 있는 그거를 종이컵 2분의 1에서 3분의 1컵 분량을 먹거나 혹은 현미가루 한 큰술에 해바라기 씨 한 큰술을 먹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가요? 아침에 그냥 채소만 먹는 것보다는 그 다당류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가 주는 게 더 좋아요. 그 다당류 탄수화물 중에서도 도정이 덜 된 것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섬유질과. 그래서 비타민, 섬유질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칼슘, 칼륨 그 외에 다당류 탄수화물의 혼합이 굉장히 이상적인 배합이거든요. 그 시리얼을 고르는 방법은 막 이렇게 모양이 막 이렇게 으깨서 뭐 이렇게 과자처럼 되어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곡물 그 자체를 눌러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귀리 같은 거. 네, 그런 걸 잘 고르셔야 돼요. 그 막 그리고 나오잖아요. 과당이 없는 거. 네, 요새 많이 이렇게 이거 먹어도 아무 맛 안 나는 그런 맛 없는 거. 네, 네. 귀리가 최고 좋아요. 현미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고. 그 보니까 이제 여기에 드레싱을 땅콩 두유 드레싱 두 큰술이라고 하셨는데 또는 올리브유나 감식초, 꿀, 매실, 액기스를 넣은 건데 이거는 이제 올리브유를 넣어서 갈면 드레싱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감이 오는데 땅콩 두유 드레싱,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이거 뭐냐면 그 믹서에 넣고 두유 드레싱을 만들 때 땅콩도 한줌 같이 넣어요. 같이 그냥 갈리거든요. 좋아하겠네요. 땅콩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단백질 함량도 높고 감이 굉장히 고소하고 그러니까 땅콩에 있는 그 올레인산이라든지 리놀산은 중성지방을 녹여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를 줘요. 단백질 함량도 좋지만.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데 더 유리한 조건이죠. 전에 그 박용호 선생님께서 네네. 세팅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내 몸 안에 어떤 지방 수치의 세팅을 낮춰야 살이 빠진다 네네. 하시는데 그 세팅을 낮춘다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네, 맞아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도대체 어떻게 낮춰? 그런데 그 세팅을 낮추려면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음식들을 드셔야 돼요. 일단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세팅이 내려가요. 그러려면 섬유소가 많은 것들을 드시는 게 좋죠. 그 보니까 이제 점심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점심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현미 콩밥이라고. 현미랑 뭐 강낭콩, 서리태가 이제 검은콩이죠. 검정콩, 율무 이렇게 맞아요. 넣어서 한 밥이랑 이제 반찬에는 보니까 각종 나물류가 있어요. 좀 제철 나물들이 좋은 편인가요? 네, 맞아요. 지금 봄에는 이제 냉이, 민들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냉이가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다들 잘 모르시는데 그 보면은 제가 냉이, 아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콩주름이나 뭐 도라지라든지 건고사리 이런 것들이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많이 짜게 먹거나 맵게 먹으면 수분이 많이 차서 부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륨이라는 게 있는데 칼륨은 우리 몸에 염분을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칼슘이나 칼륨이 많은 그 것들을 먹으면 좋은데 그게 바로 무청이라든지 뭐 돌나물, 뭐 깻잎 이런 것, 취나물, 호박잎 이런 것들이 칼륨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시금치도 좋고. 그러면 이제 간식을 사이에 또 3시 이게 지금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을 먹는 거죠?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먹어주면은 좀 이렇게 저녁에 폭식하는 걸 막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그 박용 선생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공복이 길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다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부족한 내 몸에 부족한 것을 간식으로 또 채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고구마를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고구마를 말려서 먹는 걸 추천을 해요. 고구마를 말리게 되면 수분이 빠지면서 탄수화물 함량이 내려가고 단백질 함량이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려서 먹으면 더 좋은 게 뭐냐면 배고픔 우리가 막 허겁지겁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말려서 먹으면 빨리 못 먹어요. 아, 질겅질겅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배가 불러서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럼 이 고구마 말리는 거는 삶아서 말리는 건가요? 네, 일단 찐 다음에 식혀서 잘라가지고 말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식품 건조기에다 말려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밖에 있으면 또 막 먼지 묻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려서 이제 먹으면 되고 간식은 보통 그 고구마 말린 거 10개랑 두유 200ml, 견과류 한 줌 뭐 이렇게 굉장히 많죠. 네, 진짜 배부를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많아요. 근데 도대체 얼만큼을 먹어야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이 섭취가 되느냐고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그 100g 기준을 봤을 때 닭가슴살과 아몬드를 비교하면요. 닭가슴살에는 약 16g이 있고 아몬드에는 약 21g의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g을 먹으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루 기준치 필요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기준은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이 1kg당 약 0.6에서 7g이에요. 그러니까 60kg인 사람으로 따지자면 한 40g에서 45g이잖아요. 근데 그 국제 스포츠 의학회에서는 지구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킬로그램당 한 1g 정도를 먹게끔은 해요. 왜냐면 그 손실이 많으니까 그만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이 운동선수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면 고단백이 되잖아요. 고단백 시기가 되면 소변으로 다량의 칼슘이 배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다공증, 뭐 소화장애, 또 암 발생률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죠. 또 다이어트하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지방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해서 저탄수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저탄수 상태가 되면 이 뇌와 관, 심장은 탄수화물 연료로 움직이는 장기거든요. 근데 이게 적절히 공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사 상태에 빠져서 심부전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데서는 도정이 덜 된 곡류, 요즘에 많이 말하는 현미. 네, 통곡 뭐 이런 게 그렇죠. 좋다고. 현미밥. 그 보면은 저희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탄수화물, 다이어트하면 제일 먼저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된다 하니까. 그러다 막 다이어트할 때 당 떨어지더라. 당 떨어져가지고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좀 통곡물들을 먹으면은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보니까 또 저녁 식사로는 두부 샐러드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 두부랑 뭐 해초 샐러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초콩 한 큰술이라는 게 뭐 콩을 초로 절인 건가요? 그러니까 약콩이라 해서 그 쥐눈이 콩이라 조그만 까만 콩이 있는데요. 이거를 식초에 담가서 불려서 먹는 거 하루에 그냥 한 1큰술 정도? 그 정도 먹으면 뭐 탈모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탈모도 올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와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또 초콩인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은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탈모라든지 피부 개선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두부하고 해조류를 묶어놨는데 콩류, 그러니까 두부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요오드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요오드가 빠져나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조류를 같이 먹게 되면 요오드가 이제 같이
섭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오드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러면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또 대사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궁합을 잘 봐서 선택을 해서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네. 식단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아마 혹시 이제 뭐 이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좀 보여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기 도혜강님 블로그에 가면은 네, 네, 아마 식단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해소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바빠서 식단 관리를 못 한다고 바쁜 직장인을 위한 식단 팁 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좀 이제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통 직장인들이 이제 준비할 그렇죠. 수 있는 단계가 네, 네. 아침에 집에서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뭐 오이나 뭐 저기 파프리카 같은 네, 야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썰어서 미리 저녁에 이제 준비를 아, 해놓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그 친구를 데리고 그 다음에 아, 바나나랑 네. 뭐 우유 저지방 우유 한 컵 뭐 이 정도를 먹는다고 가정하고 네, 네. 점심은 보통 일반 식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부족한 영양소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바쁜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아무리 좋은 식단을 주고 아무리 좋은 영양 스킬을 줘도 못 지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같은 경우는 저녁에 미리 준비를 지금처럼 기자님처럼 해놔서 뭐 이렇게 보통 여성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화장한다든지 뭐 이렇게 옷매무새를 하잖아요. 그럴 때 먹으면서 해도 괜찮고 남자분들 같은 만약에 운전자 같으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운전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하나씩 먹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이 짜놓은 식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완벽하다고 그 자부를 하거든요. 딱 분량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조그만 통에 뭐 포크를 찍어 먹으면서 아침을 준비하면 되고 근데 점심 때 이제 문제는 회사인들이 맞아요. 시켜 먹는 배달 음식 혹은 또는 회사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 있는 그 기내식이라고 그럴까요? 기내식이 아니라 회사식. 회사식. 네, 회사식당에서 비행기를 자주 타서 네, 구내식당에서 네. 사 먹는. 네.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내가 거기서 뭘 먹고 뭘 빼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럴 때는 일단은 보통 보면은 회사식은 백미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집에서 정말 까다로운 방법인데 현미를 해서. 현미 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찬은 그러니까 지방들이 많이 없는 것들은 이제 섭취를 하고 부족한 거는 이제 조금 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뭐 견과류라든지 아까처럼 고구마를 말려서 싸갖고 다니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유 속에는 그 카제인이라는 성분 있잖아요. 네. 유청 그런 거는 우리 몸은 만 4세가 되면 그 락토즈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우유를 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카제인이나 이 락토즈를 분해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유를 많이 먹게 되면 칼슘이 빠져나가서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골다공증이 더 생겨요. 골밀도가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각 나라별로 조사를 했을 때 우유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는 골밀도가 더 낮고 뭐 골절상이라든지 골다공증 그게 더 높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보다는 사실상은 그 두유 중에서도 당이 너무 높지 않은 네. 첨가가 많이 안 된 네, 네. 무첨가 두유가 좋죠. 그리고 두유를 선택을 할 때도 봤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을 보시면서 네.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고르셔야 돼요. 제가 즐겨 먹는 거는 무슨 새 무첨가 네. 두유거든요. 굉장히 담백하고 좋아요. 그 오늘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가지 팁들을 알아봤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채식으로도 충분히 포화 상태를 느끼면서 네, 그렇죠. 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였고 두 번째는 좀 중간중간 이렇게 간식 같은 거를 먹는 것도 괜찮다. 뭐 네. 대신 고구마 말린 거나 견과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좋다였고 또 다른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먹는 얘기 말고 네 먹는 얘기 다른 말고. 얘기 왜냐면 먹는 거는 사람들은 사실 운동은 어떻게 해야지 살이 빠진다 이거보다는 무엇 뭐를 먹어야 살이 빠진다 이게 더 기억에 남고 더 맞아요. 전파가 빨리 되잖아요. 사실 근데 운동에 대한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은지 어떤 식이 네. 하면 좋은지 운동을 하면서 섭취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를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어떠세요? 어, 그럼 좋죠. 그래서 네, 네. 여기서 좀 이렇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벗고. 그래도 좋고요. 아니, 네. 뭐 제가 좋을 건 없는데. 네. 일단 아무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먹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전에 뭘 먹어야 되는지 운동 중간 허기질 때 뭘 먹어야 되는지 또는 운동 직후 네, 맞아요. 그다음에 직후 다음에 한 30분 정도 뭘 먹어야 되는지 또는 아, 체지방이 잘 타는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유리하게 몸을 더 사용해서 지방을 더 연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보디빌딩을 하면서 체지방을 완전 저는 딱 밑으로 쭉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네, 근육 네. 확 키워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운동 요령, 뭐 시간대, 네. 호르몬, 바이오리듬 이런 것들을 공부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시간대가 있어요. 지방이 탈 수 있는. 아. 딱 그리고 어떻게 먹어줘야지 근손실은 없고 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스킬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의 어떤 샤워 방법이라든지 뭐 자기 전에 어떤 마사지가 조금 더 라인을 예쁘게 잡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다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도 많은 그게 분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셨는데 약간 네. 지금 네 다음 시간 연장 기대가 되고요. 다음 시간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잡아보도록 네. 네,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네. 이런 식단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마디 조언 마지막으로 네, 네. 좀 해주세요. 아, 예. 어, 일단은 그 처음에 제 식단은 동물성 지방이 완전히 없잖아요. 일단은 육류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식단을 처음에는 지키고는 싶어 하세요. 한 3, 4일은 가능해요. 슬슬 이제 냄새가 나면 그걸 못 이겨내요. 그러다 보면 또 육류에 손을 대요. 그러다 보면 내 계획은 이거였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을 하게 돼요. 난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살을 무슨 빼. 그리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무엇이나 저도 처음엔 그렇지만 금단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고기가 싫어서 몸에 안 맞아서 뭐 입에 안 맞아서가 아니라 어떤 그 동물보호 차원에서 저는 동물 애호가로서 어떤 하나의 다른 어떤 신념으로 채식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금단현상이 있었어요. 괜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먹고 싶은데 못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식단을 지키다가 중간에 못 지켜도 스트레스 받으지 마시고요. 그냥 내일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식단을 1년이고 2년이고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주일은 이렇게 지키시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는 친구나 가족분들하고 그냥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은 또 이렇게 지켜주고 이러면서 하루 정도는 내 입에서 원하는 걸 주고 나머지 한 6일은 내 몸에서 필요한 것, 내 몸에 이롭고 내 몸에 당장 중요한 것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일종의 이제 몸에 대한 보상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그렇죠. 네, 정신적인 보상이죠. 몸이 아니라. 보상이신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스스로에게 상을 내리는 그렇죠. 그런 형태인 네, 것 보상 같은데. 보상데이라고? 네, 6일간 잘 지켰으니 오늘 하루는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아마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다음번에 이제 한 번 더 보시고 다음번에는 이제 운동하는 방법들을 네, 네. 중점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신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영양님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어, 네. 이게 포도주.